남이춘이 아까 침 뱉은. 감기 아직 안 났어? 안 나왔어. 왜 약한 척했나? 안 나왔어. 그 질문을 피체천도 한다 안 한다. 100%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날 걱정해주는 배튼 제작진. 일부러 한 명씩 오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깔맞춤하니까 화면이 산뜻하네. 심신의 안정이 된다. 시계줄까지. 파파파. 청바지. 이거 같다 오빠. 같이 안 돼 이거. 이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뭐 먹었어? 우리 성재 티콘. 수육? 수육에다가 우거지 갈비탕에 해물파전에 비냉에. 요즘 우리가 문제가 살을 빼자. 그러고서 4시 메뉴를 골라. 닭갈비에서 닭만 먹자. 그리고 6인분을 시켜. 고기만 먹어야 되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의미가 있네. 그리고 밥을 볶아 먹어. 맛있겠다. 네, 저번에 어디 갔었지 우리? 또 6인분 먹은 데가 어디야? 우리 꼬막밥만 먹자. 꼬막밥만 먹자가지고 해물탕도 6인분을 먹어. 너무 연속으로. 족발 먹고 싶다. 나중에 족발 먹으러. 족발집은 무조건 6인분이야. 왜냐면 거기 한우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랑 시켜야 되거든. 다음에 좀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는. 가지. 오목집. 부산에서 많이 안 먹었습니다. 전 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 아프면 빠진 사람 제일 부러워. 아프고. 마음고생하면 빠진 사람. 그다음에 모두가 다 겹쳤어. 잠 못 자면 빠지는 사람. 맞아. 세 가지.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생기면 살이 덧죠. 붙지 오빠. 아니 붙는 게 아니라 더 먹게 되거든. 잠을 못 자면 그럼 잠 안 자는 시간에 먹기라도 해야지 먹고, 마음고생하면 먹는 걸로 풀어야지 먹고, 아프면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고. 아니 얼마 전에 위경련? 처음으로 위경련이 와가지고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냥 사람이 이렇게 뭐 움직일 수가 없던데? 오빠 걸려봤어? 얼굴이 진짜 그거네. 맞지. 싹 빠졌네. 이렇게 꽉 여기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퍽 찐 것처럼 확 하고 벽에서 아 이러고 한참을. 위경련 진짜 장난 아니에요. 멜론 먹고 위경련. 와. 스트레스 받나 봐요. 난 위정지는 많이 겪는데. 위정지? 너무 꽉 차서. 너무 꽉 차서. 구렁이 느낌이지. 움직이질 않는 위. 악어를 삼킨 구렁이 느낌으로 아악! 하고 이렇게 그대로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야 돼, 무조건. 과부하. 등산하면 살 빠질 것 같죠? 안 빠집니다. 건강해지던데 저는. 내려와서 먹어야 되니까. 시윤이한테 연락하는데 4차까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응? 언니 그날 4차까지예요. 아. 5시부터 달리기로 했어. 4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빨리 사야 되는데.
배트? X지 지금 아이폰? 응, 나 X. 다 깨졌어요. 앞뒤로 다 깨졌어. 피디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사야 되는데. 월요병 없으신 분들 많이 오셨죠? 주말이나 월요일이나 주중이나 주초나 주말이나 월요일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생록방을 하기 위해서. 나 병들었대. 거의 아침병만 있습니다. 거의 다 나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 아이폰을 거의 3년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엔 사야 됩니다. 근데 그 기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클리앙에서 대만판만, 대만판, 호주판, 유럽판만 우리나라랑 기계가 같더라고요. 미국판은 기계가 다르고 일본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직구가 어려운 느낌. 뭐가 좋은 거야?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그 통신사 그게 달라. 모듈이라고 그러나? 그 모델명. 그래가지고 미국의 옛날에 티모바일, 티모빌 그 버전을 직구에서 쓰면 쌌거든? 카메라 셔터음도 안 나고. 나는 계속 그렇게 썼는데. 나 안 나. 셔터음 안 나나. 한국에서 산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샀어? 홍콩? 외국에서 샀어 아무튼. 언제? 이거 살 때. 해외 그걸로. 어? 누가 사다 줬네. 응, 이건 누가 사다 준 거야.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뭔가 소중한 사람이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다 주는 거. 사다 줬죠. 제가 돈 주고 돈 줘서. 내가 그것도 아무나 안 샀어. 누구냐? 아, 누구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사다 주기 쉽지 않아. 왜냐면 줄 서야 되지. 받아야 되지. 그걸 또 들고 와야 되지. 그렇구나.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면 난 그냥 우리나라처럼 아픈데 약간 홍기가 도는데? 불그스름해졌어. 아니 너무 놀랐어. 지금 홍시가 되는데 슬슬.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어? 중국 부자냐고 했는데. 여러분 뭐. 중국판은 제약이 또 좀 있어요. 그런 거. 홍콩사위가 그런 거 아니야? 황금사자기? 홍콩사위. 아 홍콩. 아니 그렇구나. 갑자기. 야구 생각밖에 안 해요? 아니. 황금사자기가 왜 황금사자기로 들렸어요. 야구 갑자기 병약미에서 갑자기 홍조가 확 올라왔어. 아니 너무 새로운 사실인데? 뭐가? 아, 그 내가 내 돈을 줬는데도 사기가 쉽지 않다는 그 사람이 거야?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슬프게? 아니 말을 안 해가지고 어렵게 샀다는 얘기를. 당연히 어렵지. 안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 어려워 무조건 어려워. 그래? 누굴까? 홍콩. 네,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일단 남자 확실하죠, 그죠? 아, 자기 거 산다 그래요? 같이 샀던 건데. 자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플남. 애플남. 사과남, 사과남. 감기 걸리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야? 아니에요, 뭐.
지코 씨도 같이 방송을 했죠. 체코? 지코. 아, 내 발음이 어쩔 때 있어. 같이 산을 따느라. 지코, 차 감독님. 아, 차 감독님도. 처음. 아, 그래요? 왜 엄청 많이 가나 보네. 우리나라에서 산을 따느라. 차 감독님, 현정아 감독. 어. 에일리. 그다음에 그 마술사. 자, 지코 씨 노래를 했습니다. 자, 이 음성은 당연히 따기로 하고. 안녕하세요. 9월 18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남북정상이 또 만나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모든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다 남북정상회담 특집 생방송으로 편성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SBS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보셨을 텐데 내일도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예, 차출된 그런 방송입니다. 저는 아무튼 남북 아주 감동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하는 날인데요. 칸미춘의 물오른 연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나미춘의 연기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공지를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미춘이 굉장히 좀 아파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빠른 회복을 빌고요.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두피 케어 전문 빨간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투 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이나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온더바디, 신한카드와 함께합니다. 그 태풍을 뚫고 가서 사온 거야, 홍콩에서. 이거? 응. 이거 바꾼 지 꽤 됐는데? 아, 그래. 이거 그 깨진 거 수리하려면 여기서 안 받아주지. 그래? 한 번도 수리해본 적이 없어. 아, 그럼 그분이 수리할 거면 나한테 줘 이랬어? 아니, 그런 말은 안 하셨는데. 내가 다시 홍콩 갔다 올게. 아니, 그런 말은 안 하셨는데. 이거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187님 배성재형 우리나라 조현우 키퍼 해외 진출 가능할까요? 이거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해외는 일단 확정적인 느낌도 들고 예, 유럽에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네,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는 못하지만 네, 지켜보고 싶네요. 0558님 베라버니 저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2학년 중딩이에요.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 솜사탕이 새끼를 낳았는데 분양시킬까 고민이에요. 안 보낸다고 해도 비용이 두 배는 더 나갈 텐데 어쩌죠? 있습니다. 새끼를 몇 마리 낳았나요? 나중에 또 낳을 수 있는 강아지 나이라면 예, 이번에는 한번 최대한 분양을 해보시고 한 마리 정도 나중에 또 키우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출산을. 진작이었겠네요. 솜사탕이면은 분명히 하얀색 뭐 그 말티즈 아니면 푸들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포메라니 아니라 구름 같은 새끼 구름들이 엄청 나왔겠네요.
8102님, 저희 결혼해요. 둘 다 베텐 애청자인데 베텐에서 축하받고 싶어요. 이런 건 뻥문자로 느낌이 오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8102님 축하드립니다. 장유림님, 배성재님 점잖은 척 하시더니 진심으로 웃으시는 게 경박스러우세요.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저도 웃길 때 웃어야죠. 3800님, 주말에 앵무새 카페를 다녀왔어요. 앵무새 어깨에 올려도 봤는데 재밌네요. 키우고 싶어짐. 라고 했습니다. 혼자 다녀오셨죠. 위로를 좀 드리고. 어딘가요? 앵무새 카페는. 저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새들은 그때 조금 저는 무서워해서. 근데 앵무새는 좀 어깨에 한 번쯤 올려놓고 싶네요. 그 보물섬 판타지랄까? 그 실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정우영님, 배영은 요즘도 주말 내내 집 밖을 나가시나요? 저는 6일을 나가면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체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방송할 때, 일할 때, 네. 그럴 여행 갈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약속도 잘 안 잡고 잘 안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EPL 안 보려고 나가잖아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아 아줌마 저거 좀 주워주시면 안 돼요? 뭐 나?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니? 아줌마가 아니면 이모? 야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줌마? 이모? 나 그냥 누나거든 누나? 뭐래? 이렇게 요즘 어린애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세대 차이 느끼거나 그들만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불편했던 경험 있다면 오늘 함께하세요.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요즘 아이들도 인정할 만한 1등급 미모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지난주는 감기약 먹고 흥에 취해서 코너를 완전 살렸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유약해 보입니다. 감기약은 오늘 안 먹고 왔는데 네. 네. 살짝 좀 감기 덜 나왔어요. 그래서 구맹맹. 네. 목소리 상태도 이렇게 좀 완벽하지가 않죠? 다른 스케줄들은 어떤 지장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지장이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온 채로 녹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저런.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완전 민폐를 얼마나 끼쳤는지. 네. 그래도 평상시에 워낙 잘하고 있다는 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때만 잠깐 그런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자기가 건사를 잘 해야 돼요. 그니까요. 예. 네.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컨디션 조절하시고 네네. 술 좀 줄이시고 네, 술 안 먹습니다 이제 네. 네 건강 챙겨야죠. 요즘 환경 살리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시던데. 네 맞아요. 파일럿 프로그램 한 4회 정도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안 나왔다는 프로그램 하필이면 이 프로그램 파일럿이었는데 참 건강하고 맑은 소리를 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 광탈하는 거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네. 즐겁게 촬영하고 네, 본인부터 살리라 잘했습니다. 본인부터 살리라고 하신 분이니까. 네. 파일럿인가요? 네, 일단 4회 파일럿으로 진행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4회를 한꺼번에 녹화한 거예요? 2회 2회씩. 2회 2회씩. 네. 그러면 2회는 괜찮은데 나머지 3, 4회가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1, 2회가 별로 안 좋고 3, 4회가 컨디션 정상이었으면 분명히 정규 편성 됐을 텐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온몸을 막 으악 이러면서 했었는데. 절반이 광탈됐네요. 반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또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실천 부탁드리고 저도 그 SBS에서 네. 물은 생명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환경 프로그램 네. MC를 또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 안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게 DNA처럼 녹아있습니다. 자, 문자가 왔는데 7372님 광탈춘 끝말잇기 잘하나요? 네. 영어 끝말잇기에서 배영코를 눌러주세요. 못해요. 끝말잇기를. 영어 끝말잇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게요. 한글로 스펠링의 뒤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글로? 어? 아. 한글로. 한글도 끝말잇기 재밌나요, 근데? 아,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아서 억제해버리면 제작진이 할 말이 없죠. 자,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2인 이상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 아니면 혼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자, 와, 진짜 어렵다. 혼자 하는 것도 은근 재밌잖아요. 한방 단어들이 막 나오네요. 혼자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혼자 게임을요? 끝말잇기 보드게임이라든가 카드게임이라든가 아니요? 아 해본 적 없어요? 혼자 어떻게 게임해요? 아, 재밌어요? 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아, 그 혼자 게임하면 혼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혼자 체스하면 이제 이쪽 가서 체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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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아. 자, 불편하네요.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주변의 불편 유발자들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애들 불편해 인데요.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예의가 없어서 너무 세대 차이 나서 말이 안 통해서 날 무시해서 너무 웃음 포인트가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장 불편했던 사연에는 선물로 크림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첫 번째 사연은 이지원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잠깐만요. 결혼해도 베테는 계속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 결혼 언제예요? 죽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감기 올마라. 감기 올 것 같은데 왠지 이 정도면. 어 근데 이거 진짜 없는 감기라고 했어. 목 감기 조심하세요. 어 내가 올르면 지금 스케줄들이 SBS 휘청하는데. 침 뱉으라는데 나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눈이 마주쳤어. 어, 절로 갔다. 진짜 진짜 마스크 쓰고 그래요? 진행해야 되나? 얼마 전 누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생인 조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이길래 공부 좀 하라는 말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 전략? 바로 검색하면 되지? 게임 전술! 이렇게 쫙 나오네. 됐지? 친구? 바로 검색하면 되지? 친구 만드는 법. 인싸 되는 법. 여기 쫙 나오는구만 뭐. 인싸가 되려면 춤을 잘 추거나 게임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면 된다. 오케이 접수. 됐지? 잠깐 화장 좀 하고. 아 삼촌이 보채니까 초스피드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 초등학생 메이크업 검색. 어 여기 나온다. 이렇게 라인을 옅게 빼주고 뷰러로 찝어주고 볼터치 해주고. 아 뭐래. 아 진짜 듣기 싫어. 에이. 검색해야지. 꼰대 잔소리 피하는 법. 검색!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삶의 지혜나 노하우, 인생 공부까지 죄다 너튜브에 검색해서 동영상으로 배우고 습득하는 요즘 애들. 486세대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애들 행동이 너무 불편한데 저 꼰대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됐어요 이제. 네. 자 칸미춘의 어린이 연기. 어린이 느낌보다는 좀
뭔가 좀 코잉잉 소리도 나고. 근데 뭔가 어린이 느낌보다 기침이 막 나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용에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픈 어린이 느낌. 네. 였습니다.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들어가기 전에도 요즘 조카, 여조카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작가님한테. 그냥 조금 더 어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 캐릭터에 몰입하려면 되바라진 느낌을 좀 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연기지도. 예, 요즘 그 땡큐브에서 참 잘 되는 게 어린이 프로그램. 아~ 예, 이건 월드와이드로 전 세계가 다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맞아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냥. 엄청 보세요. 그 장난감 만드는 그 채널들도 엄청 재밌고. 네. 점점 운명하고.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게임. 그리고 그 이 인터넷 동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검색 엔진을 쓰던 세대잖아요, 우리는. 네. 아예 검색 엔진을 이걸로 쓰면서 이것이 그냥 개인 강사, 개인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 왜 예전에는 초록창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죠. 네. 그 뭐지? 인별그램에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싸다라고 이야기를.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해봐야겠. 아싸들의 특징 아시죠? 인싸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일단 해봐야 돼. 해봐.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인. 네. 샵 인싸 되는 법 이런 거 하면 되나요? 검색해야지. 자, 땡땡 위키 켜는 사람들. 네, 요즘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네. 잘했어 라이코스. 네. 조카가 화장을 좀 일찍 하는 스타일인데 윤태진 씨는 화장을 몇 살부터 했습니까? 저는 일단 이 화장이라 하면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화장이겠죠? 분장이 아니라. 전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무대 분장을 했었는데 막 얼굴을 좀 예쁘게 하려고 했던 화장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네. 화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아니, 저는 과가 무용과다 보니까 전공 수업이 있을 때 화장을 하면 땀을 흘려가지고 이게 더 찜찜해요. 난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필요 없었어요. 네, 진짜로. 화장 안 해도 예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 안 해도 예쁘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한 후에 저의 현실을 알게 됐죠. 아, 너무 자신만만하게 다녔더니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화장을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공감할 포인트가 많지 않은 토크였네요. 왜요? 자, 인터넷에서 뭘 제일 많이 검색하시나요, 요즘? 저는 맛있는 거 검색 많이 해요. 음식? 네네. 가장, 뭐, 맛집, 이런 것들. 아, 먹으러 갈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검색하지 않습니까? 저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음식 사진 보면서 잠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좀 잘 못 먹어가지고, 어제는 그 양념갈비 검색하고 잤어요. 아, 그래요? 네. 명절 때 어린 조카 만날 일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좀, 없어요? 네. 어린 조카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소재였네요. 뭔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아, 뭔가 짜내야 되나? 어떻게? 네. 요즘 아이들 때문에 불편했던 일.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신경 안 써요, 그냥. 저도. 네. 그게 뭐 조카들이 한두 명 있긴 한데, 뭐 그 친구들이 그 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삼촌 집에 와서 막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화딱지나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이 너무 착해요. 와가지고. 그냥 그 TV 보고 만화 보고 그다음에 게임 켜주면 게임 하고 그리고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소통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어여쁜 여 조카가 거울 앞에 앉아서 막 분칠하고 막 라이너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뷰러 찍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둘 거예요? 아니 뭐 그 본인 자유인데 제가 뭘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연예인들의 그 모습을 워낙 많이 보니까. 네. 채팅창에 내 자식 아니니까. 라고 하시고 있는데. 제가 분칠이라고 해요. 제 아이가 그러면, 야! 모르죠. 네. 네. 조카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네. 집에 와서 세상 불편했던 걸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why so serious? 네. 조커 분장. 자, 어떻게든 여러분 덕분에 좀 짠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여러분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 때문에 불편했던 사연들. 청하의 Love You 됐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있으면 그렇게 조카들과 이렇게 그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어렵지 않지. 아. 와 삼촌 이러면서 막 그런구나. 사이즈도 그래서 뭐 이렇게 아는 척 줄임말 아는 줄임말 알아듣고 문자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홍보 좀 봐줘요. 애들 저 삼촌 이래야 좋아하더라. 삼촌 요즘에 EPL 왜 안 해? 아, 아. 이번 명절 그걸 이번 명절엔 그걸 듣겠는데? EPL 어떻게 된 거야? 화내는 거 아니야 진짜. 추석 스케줄을 꽉 짜놨기 때문에 토요일 일 있고 일요일 일 있고 월요일 일 있고 화요일 일 있고 수요일 일 있네. 다 있네. 좋아하는구나. 삼촌 잘못이 아니야. 이 오빠도 쿠키 좋아. 커피랑 먹으면 맛있잖아. 명절 얘기를 우리 집안 사람들은 거의 사실 안 하고 명절 토크를 나도 우리 그 같은 학년의 대장격인 사촌 누나가 명절 토크 어디서 비슷한 것만 나와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군기 잡는 윗분들 그런 스타일이시고 오히려 최용수 의원이 완전 명절 어르신이야. 아~ 같은 자리에서 한 네다섯 번 물어봐. 결혼 안 해? 언제 결혼하고? 사람이 있어야 돼. 자, 가겠습니다. 대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를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을 유발하는 요즘 애들 고발 문자 소개해 볼까요? 네, 홍순찬님 자기들만 알아듣는 줄임말로 대화를 하는 게 불편해도 너무 불편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아 설명하기 힘든데 해서 또 불편. 그렇죠. 해주세요 설명 같이 놉시다. 그렇죠, 설명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아 네.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라면 설명하는 재미를 아직 모른다. 네. 귀찮죠. 저 어릴 때 설명하는 거 진짜 귀찮아했고 지금도 설명하는 거 그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송이라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조금 설명을 하는데 나쁘지 않다. 네. 예. 조항수님 요즘 애들은 말끝마다 마치 한 단어인 듯 욕을 붙여 하더라고요. 참 불편하죠. 이게 뭐지? 욕을 붙여서. 근데 이게 뭐 약간의 자기의 터프함을 네. 입으로라도 보여주려는 그 그거거든요. 강함을 과시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과시가 안 되고 입으로라도 과시하자. 네. 전미욕. 예. 근데 이렇게 욕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건 이 애기들뿐만 아니라 보통 성인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있으면 자주 그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센 척을 못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졸업을 못 하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 척을 하려고 그걸 말투를 쓰다가. 나중에 다 커서도 이렇게 하면 센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보통은 그거 졸업할 때쯤에는 깨닫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센 척 해봤자 별 의미가 네.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모르면 여전히 욕합니다. 네. 네. 김민호님 요즘 애들은 너무 연애가 빨라서 불편합니다. 제 중1 조카는 자기가 모쏠이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중1이 모쏠? 장난 아니? 첫 연애가 언제부터였죠? 저는 대학생 때.
아 고등학생 그 대학생 그 고 지금. 뭔 소리예요?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은 천지 차이인데. 아 그 사이가 있잖아요. 네 넘어가는 재수할 그 사이가? 때? 아니요 재수 안 했어요. 네. 그럼 뭐죠? 이렇게. 아 고3 때부터 대학생까지. 네. 아 걸쳐 있었다. 네, 그게 잠깐 하고 헤어지고 대학 때 이제 진짜 연애가 시작되었다. 뭔 소리지? 거죠. 수능 시험 볼 때 사귀었나요? 시험 볼 때는 안 사귀었습니다. 아 수능 때 잠깐 헤어졌다가 네. 대학생 때 다시 컨티뉴. 그게 대이게될 화상입니까? 아, 아니요 아닙니다. 네 화상남은 그 사람은 아니고 네. 아, 고등학교 때와 대학생 때 걸쳐 있었다니. 네. 그 남자 능력남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컨티뉴가 아니어서 근데 정정하자면 대학생 들어가서는 이제 컨티뉴가 아닌 다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네 무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네네. 그럼 걸친 게 아니죠?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랑 대학생 때 남자친구 따로 있는 거고 첫 연애는 그럼 고등학생이었던 거네요. 아 근데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분이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아니 아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거 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 그런가? 졸업 거의 그때 막바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말 듣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아니 그때는 대학을 갈 때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이면은 고등학교에서 아니, 대학교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죠 대체? 아니에요 저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요 저 잠깐 만나다가 헤어졌나봐요. 남이춘 연계국어 쓰면 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잠깐 남이춘 많이 아프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잠깐 만나다 혹시 중학생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고3 때 사귀었다. 잠깐만. 정리하면. 아, 땀나. 땀나면 낫는 거예요, 이제. 네. 네. 남이춘 교포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자, 수행 마치면서 하자. 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동시다발적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1이 모쏠인 것에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문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뭐 초등학교 때 남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사람 있고 뭐 2학년 때 3학년 때 항상 있었거든요. 네. 다 안 됐지만. 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사귀는 거잖아요. 네. 얘기를 괜히 구구절절히 다 했네. 네. 아이 참. 다음. 이상진님, 요즘 청소년들은 별별 물건을 다 중고 카페에 올리더군요. 기프티콘이나 전자기기, 심지어 낡아 빠진 운동화도 올리던데 흥정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신기합니다. 신기해. 기프티콘을 올리는구나. 아 이거는 가치가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에 5천 원짜리인데 여기다가 뭐 본인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4천 원에 올렸다. 그러면 5천 원짜리를 4천 원에 살 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있잖아요. 중고다란 모든 게 가능합니다. 네. 이 낡아 빠진 운동화 혹시 약간 구제 스타일로 빈티지하게 나온 운동화 같은데 어르신들 눈에 낡아 빠진 걸로 보인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네. 있네요. 아, 저거 입도 신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된 건데 실제로는 막 70만 원짜리. 그러니까 부실산 거 있잖아요. 구제 운동화. 네. 그거 다 찢어지고 막 지저분한 줄 알고 막 세탁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아, 이거 사가지고 아이, 더럽게 그러니까. 이걸 빨구줘야지 이러면서 아, 동네 세탁소에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네. 일단. 사진 찍어서 어딘가 일단 올려보세요. 이게 가치가 있나요? 네. 볼 수 있고. 황금거위 배를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우형님, 요즘 애들 키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평균 신장들이 다 큰지 불편합니다. 웬만한 애들은 다 180이 넘으니, 배디랑 키가 비스무리한 전 애들이 키 큰 게 너무 불편합니다. 좋던데. 무슨 얘기죠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끝도 없이 더 키 크고 확실하고 이러면 멋있지 않나요? 예쁘고 저는 좋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그거 다 깔창임. 깔창이겠죠. 네. 한국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네덜란드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랑 비스무리한데 불편하다는 건 뭐죠? 저도 평균 키보다는 큽니다. 네네네. 네.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나? 저 같은 옆으로 크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자, 뭐 잘생긴 남자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불편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감은 안 가요. 굉장히 불편한 말이네요. 그 말 자체가. 그래요? 죄송해요. 네. 네. 아무튼 그 옆으로 키우면 좀 더 땅땅해 보이고 마라도나 체형 있죠. 네, 키는 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서구 같은 이서구이자. 네, 네. 아니 불편하네요. 왜 다 남이 초원을 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옆으로 땅땅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더 좋다? 귀엽잖아요, 서구.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이니까 이서구 기자라고. 아, 네, 이서구 해주세요. 기자님. 네. 네. 동네 동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동갑이시죠? 네. 다음요. 김지혜님, 요즘 애들은 책을 정말 안 읽어요. 인터넷에 나온 기사도 길면 읽기 짜증나서 그냥 스크롤 내려버린다고. 이러다가 커서 어떻게 될지 불편하고 걱정입니다. 뭐 커서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네. 예. 책을 안 읽거나 텍스트를 등한시했을 때 피해가 있으면 그거를 깨닫게 되면 본인들이 맞아. 알아서 맥락도 챙기고 맞아요. 가짜뉴스도 판별하고 그러겠죠. 책도 찾게 되고 읽게 예. 되고 가짜뉴스를 쓰는 그런 존재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뭐 저희 우리 세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책을 책 좀 읽어요. 한 달에 몇 권이나 읽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몇 권이나 읽어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책 좀 읽어. 그리고 우리 세대부터 딱 그 나온 게 그거예요. 책 너 뭐 읽니? 그러면 그 권수에다가 만화를 꼭 포함시킵니다. 아. 네, 한 10권 읽었는데요. 슬램덩크 이런 것들. 그 중에 7권이 많았는데. 슬램덩크 1권부터 7권까지. 뭐 이런 식으로. 7권. 그걸 포함시켜서.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 꼭 글자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독해력이 떨어지고 뭐, 인과관계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요즘처럼 가짜뉴스 많고. 네. 근거 없는 베끼기라든가 뭐 이렇게 날조 기사들이 많은 시대에는 뉴스 리터러시라고 하죠. 예,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읽는 것인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티저 광고 잠깐 하고. 아, 정약용 시대부터 요즘 애들 책 안 읽어서 큰일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옛날부터. 네, 고구려도 그랬고. 다음요. 이상기님, 뭔 놈의 마스크를 필수품처럼 하고 다니는지 한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등하교하는 학생들 보면 갑갑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얼굴 절반을 검은색 마스크로 가리고 셀카를 찍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처럼. 마스크? 마스크로 가리면 근데 꽤 나도 좀 멋있어 보이긴 이쪽은 괜찮은데?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마스크로 가리니까 정말 눈 미세먼지 누가 봐도 미세먼지 와, 가리려고 구멍만 있네 이렇게 구멍만 있네 아 요즘 마스크라고 누가 부르지 않는다고 그럼요 검마 아 검마 검은 마스크 검마 검정 마스크 아, 검마가 검마. 진리군요 네 흰마 흰마 하마가 하얀 마스크 하얀 마스크 하마. 아 보통 검마 검마 구하기 쉽지 않아요 어 네. 그래요 그리고 시원한 검마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검마들이 이제 천으로 된 게 많아서 네. 덮으면 더워요. 근데 조금 시원한 재질의 건마들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경상도 사투리가 말하자면 좀 막 건마했네. 그 경상도 사투리 맞아요? 좀 막 건마했네. 촌이창에 항상 이 사투리 드립이 있으면 거르지 않고 꼭 이렇게 한 번씩 살려주길 원하는데 네. 전 잘 못 살립니다. 자, 다음은요? 강우성님, 요즘 애들이 교복 줄여 입는 거 불편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 사이즈로 입는 게 훨씬 예쁜데 꼭 줄여 입더라고요. 그래도 꼭 불편하다고 체육복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아, 불편하다고 체육복. 아,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장을, 입는데. 편한 정장 입나요? 정장 입을 땐 진짜 몸에 딱 이렇게 흘러내리게 딱 슬림핏으로 입고 방송한 다음에 확 벗어버리잖아요. 네. 예, 저희 아나운서들은 그걸 다 이해합니다. 이게 정장을 입고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편하게 입어야 되는데 멋있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근데 교복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 줄여 입는 거는 요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진짜 옛날부터 엄청 다 줄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요? 네, 사진만 봐도 막 그렇잖아요. 막 소방차 유행하던 시절 때는 바지, 교복 바지 다 이렇게 승마 바지처럼 다 줄여 입으셨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때는 그, 딱 힙합 시작이라서 이렇게 막 줄여 입는 사람들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적당히 그냥 입었었고. 교련복 줄인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교련복. 교련복. 네, 경맥 동화핏. 그래요. 교련복. 그래요. 다들 손을 안 대고 계시네요. 자, 다음은요. 921님, 제 사촌동생은 초딩인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돈이 최고야.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아직 로또도 못 산 주제에 돈만 찾는 동생을 보면 불편해요. 네.
뭐 돈이 최고인 나라를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네. 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함을 아는 건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함에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대현자라고 질문 있고 인생의 진짜. 진리를 빨리 깨달았다고. 몰라서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뭐 좀 당한 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술술 나오지? 모르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네. 네. 아무튼 조금만 나이 먹으면 이제 아유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그쵸, 좀 그쵸, 디테일하게 그쵸. 갑니다. 네. 네. 오히려 동생과 함께 이런 재테크 얘기를 하면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남이춘 보험 사기라도 당했나요? 물어보신 분 있죠.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량현 량하. 2000년 당시에는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안 가? 라고 상당히 충격적인 제목의 노래였는데 학교를 안 갔어. 요즘에도 학교 안 가는 경우 있어요? 안 가는 애들 안 가지 않을까? 요새는 초등학교 부모 현장 학습이라가지고 학기 중에 유럽 여행도 이제 2주? 한 달? 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출을 하고 싶은 아니 뭐 초등학교 가출은 아니지만 굳이 학교 안 가고 싶으면 하면 안 돼. 와 난 진짜 국민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개근했는데 진짜? 어떻게 그걸 빼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때 그때 필요한 부모님 허락만이지면 그때 그때 그냥 학교 안 가고 놀았대. 와. 근데 그래도 개근 처리가 돼요? 개근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개근상이 필수를 하면 문제는 없는 거. 그치? 진짜 좋다. 부작용도 있고 유럽 갔다 온 애들이 자랑하면 또. 조퇴도 한 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아. 진짜 아파가지고. 조퇴로 하면은 개근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조퇴가 뭐 한 몇 번까지 카운트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개근상 무쓸모래.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퇴를 한 세 번? 우리 시대에는 개근이라는 게 굉장히 근면성실 이런 거야. 지금 사실 개근하는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가치. 아니었어? 학교를 안 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안 가면서 목숨이 달린 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군대랑 똑같아. 군대랑 복귀 안 한 거라. 맞아. 갈 데가 없는 게 가장 크다. 아, 갈 데가 없다? 그치, 딱히 갈 데가 없잖아, 오빠. 그렇긴 하네. 아침 일어나서 어디 학교 가야지. 조퇴 세 번. 딱 한 번이 그 점심시간에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리는 선생님이 있어서 돌아와서 문을 열라는데 안 잠겨있어 집에 갔어. 칼이시네, 진짜. 비참하잖아. 그렇게 그 교실 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갔어. 쿨하게. 교감 선생님이 집에 그러니까 애가 없어져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전화하고 막 그날 진짜 미친 듯이 맞았지. 그냥 집에 와 있어야 안전하게. 어디 센 건 아니고. 사연으로 갈까요? 아, 더 읽을게요. 사연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불편을 유발하는 요즘 애들 고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의 불편한 두 번째 사연을 오혁수님의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여중생은 어떻게 해? 더 대바라줘야 되는 거야? 응? 여중생들 진짜 착한데. 근데 모르는 사람 말고는 하긴. 응? 갈게요. 얼마 전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여중생 두 명이 핫바를 먹으며 제잘제잘 수다를 떨더라고요. 우연히 엿듣고 있다가 오지랖이 발동돼서 참견을 하게 됐죠. 키드밀리 나폴라 진짜 짱이지 않냐? 디아크도 쩌는 것 같아. 디보도 계속 오지고 PH1도 대박.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키드밀리 나폴라 디보 그게 뭐야? 네? 있어요. 오에 오바도즈, 제네더질라, 신바 자와디 은근 매력 돋는다니까. 난 오션곰 완전 좋고 특히
쿠키랑 쿠기가 진짜 아 진짜 너무나 좋아. 쿠키 좋아하는구나. 이 오빠도 쿠키 좋아해. 커피랑 먹으면 맛있잖아. 오빠래. 헐. 저기 아저씨 먹는 쿠키가 아니라 쿠기거든요. 쿠기? 기? 야야야 너 그리고 루피 영상 봤어? 하, 다시 봐도 존잘. 루피 나 루피 알아. 원피스에 나오는 일진 모자 쓴 애 루피 맞지? 헐 지금 그거 웃기라고 한 말이에요? 어, 노잼 완전 노잼 완전 핵노잼. 아니 래퍼 루피도 몰라요? 아 됐고요. 야야 난 차붐도 은근 매력있더라. 차붐 봤어? 차붐? 나 차붐 알아. 분데스리가를 주름잡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감독. 차붐에 대해선 내가 잘 알지. 알려줄까? 안궁! 안궁이라고요! 안궁 안물! 안산 느와르 래퍼 차붐 몰라요? 아 진짜 극혐. 아 이래서 아재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야야 가자. 어우 소름! 래퍼들 얘기하는 애들 수다에 괜히 참견하고 아는 척 했다가 극혐 아재가 됐네요. 래퍼 잘 모르면 바보 되는 세상. 저만 불편한가요? 네. 아니. 이게 다 래퍼들이었군요. 와 이거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입에 안 붙는. 결국은 아재 판독기 코너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좀 더 진화해서 꼰대 판독기 이런 식으로 네. 바뀐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서로 세계가 다른 거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유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래퍼들이라서. 그래요? 그럼... 아는 래퍼 있습니까? 아,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이게 다 실제 래퍼들의 이름이에요. PH1? 그니까요. 아까 PH-1이라고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디아크, 키드밀리, 나폴리. 차붐이라는 래퍼가 있다고요? 줄임말이 아니고? 오웬 오바도. 그럼 이거는 차범근 감독에 대한 오마주 아닙니까 혹시? 근데 이분들 다 한국 분들이시죠? 차범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국민 영웅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래퍼 차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루피. 안산 느와르 래퍼 차붐. 잘 모르겠군요. 네. 마미 손 했을 때 장갑 나오면 아재라고 있습니다. 마미 손도 래퍼의 이름. 아 그래요? 진짜요? 아니 그래도 그 본인의 이름을 만들 때 예명을 만들 때 그 고무 장갑 생각 안 했겠어요? 맞아, 했긴 했겠죠. 했겠죠? 맞아. 네, 그래 안심이 됩니다. 뭔가 네. 차붐도 생각 안 했겠어요? 뭔가 친근함을 위해서 머릿속에 단 한 번도 떠오른 적, 차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맞아. 이랬을 리 없잖아요. 맞아요. 네. 모를 수가 없지. 네. 자, 근데 이분 진짜 합리화를 좀 해보고요. 네, 꾸준히 이야기하셨네요. 계속 네. 오지랖 넓게 계속 물어보시고 끼려고 했었는데. 아 마미손 손흥민 어머니인가요? 물어보시는 분인데. 마미손. 자 이거 서로 다 불편한 것 같아. 청취자들도 이거 어떻게 입을 떼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랑 아들 마미손 라고 하십니 있습니다. 말을 입을 잘못 내버렸다가 아재가 래퍼들의 팬덤이 대단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쇼미더머니가 엄청 유행하고 있고 지금 시즌이 7인가요? 몰라요. 7? 777? 왜 777이죠? 아 7인데 그것도 약간 그 힙하게 777로 표기한다. 그렇구나. 아, 흥민이가 랩을 하면 흥흥흥인가요? 흥민이가 랩을 한다, 흥흥흥. 아, 잭팟의 느낌으로 777이라고. 아, 그렇구나. 666은 오맨, 777이면 잭팟. 아, 그런 느낌이겠죠? 아, 맞죠? 777 아니고요? 777이라고.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쇼미더머니 777 시즌이군요. 777. 쇼미더머니 777이 뭡니까? 아, 네. 우와. 그 소두각기고요, 777은. 우와, 네. 나 한 번도 몰랐어요. 잭팟. 777.
아, 이제 아 이제 좀 느낌이 오네. 아, 뭔가 확 스윙 느껴지네요. 칠칠칠 뭔가 아. 랩 힙합을 전혀 모르는 저도 네. 느낌이 별론데. 네. 아, 트리플 세븐 하니까 느낌이 오네요. 아, 이제 알겠어.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37이에요. 37은 가방 이름이죠. 난나. 좀 더 그 선이 선명해 그어진 아질 판도끼 같은 느낌이 있고. 666은 오맨, 777은 잭팟, 네. 힙합. 그리고 또 999은 은하철동.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MC 스매끼리라고. 아, 손톱깎이. 일본 래퍼 MC 스매끼리. 자, 아, 이런 걸로 웃으면,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방송 보면서, 너희들 뭐하냐? 이걸 얼마나 비웃을까요? MC 스매끼리. 아, 시부야에서 제일 힙하다고 요즘. 이거. 아. 잠깐만. 너무 부끄러운 토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웃겨요, 근데. 저희 영상을 누가 클립을 따다가, 네? 이 쇼미더머니 갤러리 같은 데다가 하나 툭 던져놓으면, 저희 얼마나 공개 처형이 될까요?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헝, 헝, 헝. 이거. 여러분, 이거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헝, 헝, 헝. 네. 우 소리 질러! 아, 채팅창에 창피하다고 많이 오고 있고요. 랩 좀 하세요. 아니요. 제가 할 리가 있어요. 남이춘 아프니까 봐주는데. 아, 아프니까 스웩, 스웩. 스웩 맞추라고. 아, 스웩, 스웩. 스웩, 스웩. 스웩. 해주세요. 스웩, 스웩 달라고. 스웩. 나는 아프니까 스웩, 스웩. 아, 예. 링거, 링거. 스웩. 링거, 링거, 링. 스웩. 저 지금 얼굴 가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영상 볼까봐. 여러분, 저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지금 어디에. 헤이, 호! MC 포도당이라고. 나 닉네임 생겼다. 포도당. 좋으세요? 배디도 지어주세요. 저 안 지어주셔도 됩니다. 됐어요. TMI 어때요? 됐어요. MC TMI. TMI. 자, 남이춘 막판에 폭주 중이라고 하시면 있고. MC 포도당. 자, 아. MC 마늘. 포도당이 랩을 한다. 스웩, 스웩. 어떻게, 이 타이밍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 혼자 못했지. MC 포도당. 아, 배 아파. 끝났어? MC 포도당. 준비된 문자 절반을 못했다고. 진짜. 몇 개 할까? 절반이 뭐야? 아, 조금만. 안 해도 돼요. 의사들이 차트에다가 어려운 말 자꾸 쓰니까 이렇게 래퍼들도 거기에 반기를 들고 어려운 말들로 가는 거 아닌가? 예전 래퍼분들은 그거 비슷비슷하셨던 것 같아. 아쉬우니까 몇 개만 더. 왜냐면 라기나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네, 좀 네. 쉬어야 돼. 급하게 넘겼지만 아쉬워서 네. 소중한 사연들 많이 쌓여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광고를 좀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불편한 사연들이 워낙 많이 와 있어서 네. 문자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2950님, 저희 가게에서 알바를 구하는데 이력서 사진란에 증명사진이 아니라 셀카를 넣는 친구들이 많네요. 제가 꼰대인 건가요? 이런 거 기본 아니에요? 셀카. 이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으로? 아니, 뭐 좋지 않습니까? 직접 셀카요? 네. 아니, 뭐 예쁘게 나온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죠. 무슨 저기 출국심사 같은 거 할 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내는 거니까 또 알바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혹시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학생 알바, 맞아? 네, 알바 카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학생이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뭔가 기업 그런 곳에 셀카를 넣었으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네, 네. 다음요. 아, 김성민님, 제 과외 학생은 항상 인사를 고객 까딱만 하고 맙니다. 아니, 90도로 인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허리 숙여서 인사 좀 제대로 하자는 건데 아니면 웃기라도 했으면 하는데 정말 불편하다 너.
아니 네. 과외 학생 돈 주는 분인데 본인이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 주셔서 여기서 고맙습니다. 너무 교권 찾지 마시고 네, 아, 네. 오늘 좀 감사합니다.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뭐. 잘 네. 배워주셔서 김성민 님이 갑을 관계 아직 제대로 못 배우신 것 같고 네. 저라고 들어가자고 네. 자 현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띵동 하면 네. 이제 그 누구세요? 하고 이제 보잖아요. 네. 인사부터 하고 맞습니다. 네. 네. 자, 정신 차려봐요 선생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아. 네. 정민우님, 뭐만 하면 이민 가자, 한국 뜨자 하는 요즘 애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부모님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데 기승전 이민이라뇨. 네,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뜨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갔다 오면 억울해서 계속 살게 됩니다. 갔다 오면 내가 지킨 나라인데 내가 아, 병역 의무를 다 했는데 어? 내가 진짜 여기서 다 산다 이렇게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어요. 조금 또 이 그 자본주의 시대를 좀 알게 되면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것도 언젠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름 석자만 보면 이게 세대를 가르마 그 판단하기 어려운 성함이세요, 정민우님. 네. 알고 보니까 60대 어르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 표현들이 다 잘 맞고. 네. 이상진님, 어른 앞에서 비아냥대는 표현을 울컥해요. 뭐래? 오지구요, 지리구요 하는 걸 보면 괜히 내가 꼰대가 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쟤네 부모님도 오죽하시겠나 싶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 이건 혁수가 잘못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 권혁수 잘못이에요. 네네네. 네. 이건 뭐 연예인 탓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센스 있게 아유 혁수 때문에 이렇게 네. 하면 센스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재숙님, 저희 어릴 적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이 타시면 바로바로 일어나 자리 양보를 했는데요. 요새 애들은 어른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서 계셔도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하느라고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보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가 제가 느낀 걸 알잖아요. 저 대중교통 자주 타거든요. 네, 제가 앉아있으면 제가 그렇게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 칸의 사람 중에 가장 건강해 보이나 봐요. 어르신이 타면 저한테 바로 돌진해서 발을 툭툭 차는 분도 있고 비키라고요? 네. 진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래서 저 깜짝 놀랄 때도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왜 대중교통 할 때 저는 거의 안 앉아요 진짜. 네, 그냥 서 있습니다. 저도 서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만만해 보여서라고 하시는 분 있고 일어나서 칼로리 소모하라고 하는 거라고. 아, 감사하네요. 아무튼 요즘 뭐 옛날보다 오히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양보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봤어요. 워낙 개인적인 또 경험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1882님, 요즘 남자애들 앞머리 너무 길지 않습니까? 눈에 찌를 것 같이 기르고 다니던데 답답해요. 눈썹이랑 이마가 보이는 게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왜들 그러는지 불편. 아, 저희 베텐을 주임 선생님도 듣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베텐을 듣고 계시다.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네. 힙한 방송 베텐을 찾아 듣고 계셨네요. 아, 너무 재밌다. 네.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아, 다음에는 학교명을 꼭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바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학교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저희 뭐 베텐도 골든벨 코너 안 할 필요 없잖아요. 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중간 단속 안 하죠. 안 하는 걸로 몰라요. 알고 있는데. 대화할 그 세대의 학생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 얘기는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거예요. 앞머리 너무 길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골라주시죠. 두 명씩 골라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정민우님 하나 드리고 이민 가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 세대 얼마나 많이 노고를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학생 주임 선생님 하나 드릴게요. 그 우리 1882님. 이사장님 아니에요? 이사장님. 재단 이사장. 저는 과외 학생. 과외 학생 김성민이 인사 좀 하라고 갑을 관계 좀 네. 챙기고 네. 사셔야 될 것 같고 정신 차려요. 아, 그분 하나 드릴까요? 그 777? 아, 네. 네. 777님. 쇼미더머니 777. 아, 이거는 사연이신데? 네. 하나 골라주세요. 김성민이랑 별로 아는가 봐요, 진짜. 건마 드릴까요, 건마? 건마. 네. 네. 검정 마스크 사연 보내신 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태진 씨와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해지셔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불편한 마음 풀리라고 위로의 선물 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를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잠깐, 이것만. 그럼 주제. 아, 그래? 자, 그러면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를 맡기고요. 다음 주 예고를 좀 해주세요. 네, 추석 특집으로 편한 것은 편한 것이다 진행됩니다. 추석이라서 좋은 점, 편한 점 쥐어짜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많이 하시라고 빅잼 사연에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화요일 아재판도끼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네. 아재판도끼 살아있나요? 미안. 혼자할 게 좀 많네요. 네. 이거 뭐 그냥 화요일 게시판에? 화요일 게시판에. 네네. 화요일부터? 네.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사실상 코너 제목만 바꾼 거였어. 래퍼 같지 않아요? 탈영병 같아요. 탈영병. 이렇게 내려봐. 탈영병 같아요. 래퍼들이 이렇게 쓰잖아. 래퍼들이 이렇게 쓴다고? 응. 아직 그렇게 써야 돼. 난 그냥 저기 조교 같은데? 아, 조교 같아? 3번 올빼미. 이렇게. 근데 오빠 요즘 살이 너무 어디? 여기? 그러니까 삐쩍 말라야 조교 포스가 좀 나오는데. 딱 말라. 맞아. 조교는 턱선이야. 세븐 세븐 세븐. 형님이 조교였죠? 네. 나 진짜 뭐가 안 나온다. 우리 형이 가르친 뭔가 래퍼들의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형이 했을 때 입대한 이종범. 나 이거? 나 이거? 나이 더 많은데 이종범 늦게 입대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뭐지? MC 포도당. 무슨 아시안 게임이었나? 저 수액 나와요 수액? 아닌가? 그때는 프로듀서는 그냥 방해였나? 포도당입니다. 4주 훈련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뭐? 래퍼들이 손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나? 피스. 피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세븐? 세븐. 쓰리. 쓰리. 닭발 같아. 네. 아, 이런 것도 하지 않나? 안 하나? 안 해. 이런 걸 왜 해? 하나, 둘, 셋. 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일단 평범하게 하나 찍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래퍼처럼 찍을게요. 래퍼 저도 이렇게 할까봐요. 조교? 조교. 어! 이거다! 뭔가! 이거 같아 오빠. 그지? 림보 하는 거 아니야 림보? 이거 같지 않아? 그렇지 않는데 같이 이렇게. 꼭 하고 해줘요. 하세요. 뭔가 반항적인 하나 둘 셋. 래퍼 어렵다. 래퍼가 되는 길은 어렵구나. 오! 뭔가 느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MC 포도당. 링거 하나 합성해주세요. MC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빨리 끝났네. 링거가 있나? 난 그걸로 했다. MC 제너럴. MC 제너럴? 제너럴 뭔데? 관대하다고? 제너럴. 장군? 장군? 제너럴 카 아니고? 제너럴. 코큰 캅. MC 뚠뚠. 어우, 복싱 재밌던데. 일요일에 서치 보고 나와서 딱 골로프킹 시작해가지고 서치 재밌더라.
근데 나 조조 영화로 봐서 거의 앞에는 눈이 말 감기는 거야. 최고의 반전. 골로프킨이 지다니. 너의 결혼식은 재밌나요? 너 재밌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재밌다고요? 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쏠쏠하게 이제. 봐봐. 옛날 사진 느낌. 여러분 안시성 많이 보세요. 서련 씨 나옵니다. 그건 뭐지? 해리 씨 나오는 거가 그것도 안시성인가요? 물괴. 아 그건 물괴구나. 큰일 났네. 극장 가가지고 그 사극인데요. 그 해리 씨나 해리 씨 나오는데 해리 씨가 고구려랑 이렇게 싸우고. 물괴구나. 구글에서 땅 보러 다니고 막 이런. 어, 헷갈렸어. 그건 명당이지. 해 씨가 고구려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거죠. 물개. 어? 물개 거꾸로 하면 괴물이네. 응.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괴물 그거 아니야? 아 그래. 거기 나오는 애가 괴물이잖아. 그래. 괴물 나오는지 몰랐는데. 아, 진짜요? 아니 거기 나와요. 그 예고편에. 아 그래? 몬스터 영화구나? 태진이 누나 고래 먼지 보세요? 고래 먼지? 소에 나온 거. 아 드라마예요? 웹드. 진짜? 지금 하고 있어요? 몰라요. 끝났나? 내일 끝났나? 어, 아직 완결 안 난 거. 여러분, 사극도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모르고 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관상 스포했다가 완전 욕먹었죠. 관상은 좀...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 아니 관성은 좀. 아 이순신 명량도 스포. 아니 그거랑 스케일 이제 관성. 어, 이순신 주인공 자체가 안 알려진 그 세계에 있었던 어떤 가상 인물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그거 명량이나 사도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솔직히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해. 아 사도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사극이라고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 미스터 선샤인도 다들 되게 궁금해하죠. 어? 진짜. 아 미스터 선샤인 너무 재밌어. 팩트가 더 많죠. 픽션. 그래도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게 맞아. 이게 모티브로 맞아. 끝날 것인지 그냥 진짜 역사적 대로 갈 것인지.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거 말하면 안 되니. 이런 거 괜찮잖아. 아니,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있다.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아니 모를 수 있지 뭐 역사를 다 그럼. 알아야 되나? 왕이 될 상인지 모를 수 있지. 영화 보려고 이번 역사 공부 안 했대. 재밌게 보려고. 아 진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 그때 전에. 모르고 볼 때 얼마나 재밌는데 역사가. 어? 우리나라 역사가 저랬단 말인가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렇게. 아! 이러면서. 아니 미스터 선샤인 보면서 러일 전쟁 나오니까 러일 전쟁 누가 이기는 거지? 이렇게. 뭐 그 정도는 뭐. 오공하고 과연 저 수경 사령관이 과연. 탱크를 몰고 와서 초토화 시킬 것인가? 하, 텐션이.
강남 경찰서도 갔더라? 그게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정책 촬영 같은 거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은 이번에 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거 인사드리고 밥 먹고 촬영하고 강남 경찰서 구내 식당에서 먹어? 아니 밖에서 먹었어 식당에서 먹었어 서장님이랑 밥 먹으면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냥 여행 이야기 많이 했어 여행 경찰 서장님이랑 치안 이야기하고 싱가포르 오래 사장님 남천동 사시냐고 싱가포르에 계셨대요 강남서장 남천동 살지 부산 가서 남천동 못 갔어요? 남천동 가야지 남천동? 자주 가지 거기 돼지국밥이 맛있죠 아 진짜 남천동을? 이번에 안 갔는데 남천동 그 돼지국밥집 유명한데 아 영화 나오기 전부터? 네 돼지국밥이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국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할 때 약간 그나마 담백한 느낌 나는 고기 국밥을 먹고 싶을 때. 아 가고 싶다. 뭔가. 이번에 그 연어 사케동이랑 맛있겠다. 장어 덮밥을 두 개를 시켜서 혼자 먹었어. 다 먹었어? 응. 위에 것만. 밥은 남기. 너무 당당하게 혼자 먹는 법. 혼자 오셨어요? 두 개 메뉴를 미리 알고 가야 돼. 다음 주에 진짜 족발 먹어요. 족발 먹고 싶어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아 이번 주 목요일. 언젠간. 일단 그 스케줄. 제가 양이 많아서 2인분 쉽게 먹는데도 그 사케동 플러스 장어 덮밥은 밥을 다 못 먹겠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장어가 그 뭐지 히츠마부시인가 그래서 그 밥 보리굴비처럼 녹차 오차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나 오차 히츠마부시라고 그런 게 이제 장어 덮밥으로 먹어도 되고 장어 덮밥을 공기에다 넣어서 그 이렇게 부어서 보리굴비 먹듯이 있지 녹차에다가 저 오차즈케 되게 잘해요 근데 진짜 고독한 미식가처럼 먹었어 아 처음에 이렇게 장어덮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길래 사케를 준 줄 알았어 사케랑 똑같은 그 잔은 독구리 그런 병을 주는 거예요. 어? 사케가 세트인가? 이러고 네, 그게 녹차였어? 오차즈케 아 오차즈케 맛있어 진짜 맛있죠 진짜 별거 아니지만 뭔가 차려놓으면 진짜 그럴듯한 한상 오차즈케 자 남이춘과의 방송은 끝나고 이제 여러분 정용국 스님과의 방송이 이어집니다. 팟빠. 내일은 내일 이번 주 생방송은 월 목금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남이춘 목요일에 또 옵니다.